boy. You tryna play coy like a game boy. Hit my phone, boy. Is your homeboy? Are you a lone boy? Come give me dome, boy. Got a boy with degrees, a boy in the streets, a boy on his knees, he a man in the sheets. 저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많이 먹어. 네. 누나 근데 사실 우리가 배고파서 이 밑반찬에 너무 무리하면 메인을 먹어. 메인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 대충 먹어야 돼. 네. 대충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대충 먹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 이게 야 이거 전복 좀 봐. 전복이 야 끝내준다. 일단 전복을 몸에 좋은 걸 먹자. 일단 전복부터. 아 이거 전복. 아유 우리 제작진들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역시 움직여. 먹을 게 눈앞에 보이니까 웃음이 나네요 이제. 입맛이야. 낙지. 다 죽은 송아지도 낙지를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소도 벌떡 일으킨다.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우와, 붙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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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와. 낙지도 금방 살아있었나 봐. 어? 낙지가 입안에서 살아가지고. 붙었어. 딱딱딱딱 붙어. 네. 빨판이. 어. 문어, 문어. 문어가 영양가가 엄청 많은 거야. 많이 먹어. 쫀득쫀득해. 문어 너무 맛있네. 너무 좋아. 아, 나온다, 나온다. 와. 와, 맛있습니다. 아. 야. 어머머, 맛있겠다. 자, 살새우. 야. 자, 소라. 소라. 똥 누리기 해. 오, 되게 해. 되게 해. 아. 우리 최하나 씨 생각나네. 야. 전체 잡으세요. 네. 네.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일단 이 회를 먹을 때는 흰, 참돔. 네, 흰살 생선부터. 아, 참돔. 살짝. 어우. 우와. 살살 녹아. 고소하면서 쫀득쫀득하면서 이 고소함이 목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맛? 그러니까 누나 너무 싱싱하지 않아요? 어우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거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생선 자체가 싱싱하고 맛있지만 이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 맛이 추가됐어. 바다가 보이잖아. 분위기 한 스푼 들어갔어. 저 바다가 나를 불러. 너무 좋잖아. 야. 처음에 생선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간장에다가 그렇지. 두 번째는 약간 좀 자극적인 면수로 간다 하면 이렇게 초장을. 야,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어? 와. 너무 여기 무리하면 안 되는데. 아. 우리가 메인이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누나. 새우. 하나씩 먹자고. 어머. 살았어. 살아있어. 어머머머. 막 우와, 움직여.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살았어. 오. 이 사과를 어떻게 먹어? 아우 이거 좀 그렇다. 이 사과를 오, 우리가 왜, 어떻게 먹냐고 얘를. 어, 나 너무 사과를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이거 먹으면. 아 무서워. 이거 어떻게 먹어? 아우 무서워. 못 먹겠어. 아유 진짜. 어 무서워. 못 먹겠어.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자 갑니다 저도. 무서워하면서 나 먹어. 됐다. 아 근데 나 오늘 나 이거 야, 내가 해줄게. 나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친구를 아유, 왜 못해. 내가 이 친구를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한데 괜찮아요? 어 새우야 어떤 걸 찍어 먹을까? 야, 살짝 새우장 새우야 간장에도 찍고 새우야 새우야 아 살아있어. 새우야 미안해. 새우의 약간 비릿한 맛을 이게 잡고 있는데 전혀 없어. 이게 새우가 되게 탱글탱글해요. 살아있어. 육질이 살아있어. 살아있어서 그런가? 아니 진짜 살아있었잖아. 서울에서 먹었을 때랑 이게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여기는 이제 새우의 본고장에 와서 먹으니까 우리가. 아, 누나 그리고 이게 아 이게 뭐야? 붕장어를
양념에다가 구운 네. 거예요? 동장어 구운. Pork chops, collard greens and lollipop. Canned yams, cornbread and cabbage on the side. Yum yum. 휴식 먹어 봐. 네. That's what my New Jersey baby's gonna fix for me when I get home. 이 양념이 마치 그 닭갈비 양념 같은 그런 있잖아요. 닭강정 같은. 정확히 양념이 그거예요. 양념 맛이 약간 그래. 그거 동해안에 나오는 거 뭐죠? 명태. 아, 명태에다가 양념해가지고 구워 먹는 거. 네. 명태구이. 명태구이인가요? 명태구이. 약간 그 느낌이에요. 식감도. 명태구이의 그 양념 맛인데 네. 고기는 너무 부드러워요. 살살 녹아. 양념이랑 너무 맛있네요. 배합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살짝 매콤하면서 그 땡기는 맛 계속. 그러니까 양념에 여기서 맛이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안주로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요걸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맛있네요, 이거. 이게 이 집만의 매력인가 봐요. 와, 저 처음 먹어보거든요. 나도. 3개가 나와요. 아, 네. 되게, 빈 거 빼가겠습니다. 네. 얘도 빼갈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이거 더 먹을 거라. 이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보세요, 이거 봐. 되게. 이게, 아,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와, 이게 꽃 같아. 꽃이야, 꽃. 서울에서 대게회를 제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살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나도 이런 게 처음이에요. 네. 난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요거 이렇게 푹 찍어서. 야, 살짝. 위하여. 짠. 살살 녹아. 사르르 녹아. 이거 어쩌면 좋아. 사르르 녹아. 와, 쪽 빠지네. 야, 먹을 줄 안다. 이특 씨. 잘 먹는다. 정확히 솜사탕을 먹는 느낌. 입에서 여기서 소르르르 내려. 어른들이 먹는 솜사탕 느낌이에요. 아, 그 솜사탕 게 약간 바다 하면은 바다에 약간 비릿맛이는데 절대 비릿맛이 안 나. 안 나요. 이제 이거 그만 먹고 대게를 먹자고. 이게 이제 주 메인이잖아요. 메인. 에.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가시죠. 먼저. 아이, 누님부터 가셔야죠. 아유, 저는 제가 알아서 제가 많이 먹으니까. 아, 저 요거 짓겠습니다. 요게 더 커 보입니다. 요거 그러면. 아, 요거. 아유, 이렇게. 치킨에 있어서 닭다리를 누가 먹냐라고 하잖아요. 닭다리가 왕이지, 사실. 네, 그런 것처럼 이 닭다리에 비유하자면 이 대게에는 요 집게살. 집게살이 제일 맛있는 거고. 네. Don't you overcomplicate it. Just be happy that you made it. Clap your hands. 아유, 이렇게. 잘하네. 이거 많이 먹어봤나 봐.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쪽 빠서 네, 이렇게 싹 긁으면 이렇게 해서 떡 해가지고 오, 이거. 이렇게 먹는 거지 뭐. 어? 와! 사르르 녹아. 내가 그동안 먹어봤던 대게는 이렇게 싱싱하지가 않았어. 맞아요. 맛있다. 맛있네요. 간이 짭짤하게 배가지고 짜지도 않고. 와, 이거 너무 좋네. 야, 이렇게 맛있냐? 응? 근데 확실히 요 살이 너무 막 녹아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지. 약간의 그 쫀득함? 그렇지. 요게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집게도 맛있지만 이게 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맞아요. 살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잖아, 이렇게. 요 다리는 아주 양은 작으면서 맛있는 거, 부드러운 거. 그게 바로 이 다리살이라고 다리살. 생각해. 와. 씹을 필요가 없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온 보람이 있네. 있네요. 승희 씨, 살 좀 봐. 와. 달랑. 살짝 찍어서. 저는 요번에, 어우, 와. 몸통. 몸통, 와. 이거 봐. 와. 팔이 몸통 살이 딱 있네. 맛이 어때요?
몸통은 살이 부드럽네요. 그 내장에 그 씁쓸하면서 고소한 맛이 요 살이랑 또 잘 어울리네. 예. 살 하나하나가 결이 다 살아있어. 맞아요. 몸통 왜 이렇게 달죠? 달달하지. 뭐 설탕하는 것 같아. 네, 이거 왜 이렇게 달지? 아니, 어쩜 이렇게 맛있어.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계속.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나 오래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런 게 진짜 리얼 먹방이지, 그렇죠?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이거 다 봤어요? 이거를 다 비비자고. 이렇게 해서 싹싹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벼. 되게 딱딱지? 모든 비빔밥. 그래서. 어때요? 너무 맛있다. 와, 여기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이거는 팽누님이 직접 만드신. 그렇지, 내가 개발한 거야. 네. 이 대게 내장이 버터를 넣지 않았는데 버터 역할을 해주네요. 너무 맛있어서 흥미증이 나네요. 밥 한 번 다 먹었어. 여기도 보니까 대게 한 상이긴 한 상인데 아까 거기는 붕장어를 했잖아요. 대게 한 상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대게 한 상에 보니까 대국볼찜을 하네요. 그러니까는 메뉴는 같아도 집집마다 개성은 하나씩 다 있죠. 각기 다른 메뉴가 네. 하나씩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매운탕이 있네요. 아, 매운탕. 아까 그 집 매운탕 안 줬어. 매운탕이 없었죠. 거기. 아, 맞아. 여기도 대게 한 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모님. 아유, 아름다우세요, 이모님. 제일 네. 맛있는 대게 한 상 부탁드릴게요. 대게 한 상. 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낙지 봐. 낙지. 어머, 어머, 살아있어. 살아있어. 막 움직여. 살아있어. 와, 와. 세상에. 이게 개불이네. 이제 똑같이. 야, 개불 맛이야, 뭐 비슷하지? 네. 낙지. 오, 야. 살았어. 아까도 싱싱하다 했는데. 이것도 살았네. 야, 이거 안 떨어져. 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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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먹고 우리 일주일 내내 건강하겠다, 또. 그러니까요. 자, 산낙지. 야, 산낙지, 이거. 와, 얘 봐봐, 막 움직여. 이거 먹어도 나네. 아, 어떻게 어머머머, 어떻게 어머머. 막 붙어. 회 막 붙어. 싱싱하다. 그죠? 일단 이 회들이 바다 앞에서 바로 잡아서 바로 먹는다 보니까 서울에서 먹는 거랑 다르네요. 이야, 연어도 나오네. 선생님 여기도 잘 나온다. 이 생선이 빨리 가셨네. 바쁘시다, 그렇죠? 여긴 약간 주력 보고 뽑나 보다. 네. 그러니까 생선 종류를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익숙해지면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폐가 이거 연어인 줄 알겠는데 이거하고 이건 뭐죠? 강어, 하얀색은 강어고요. 붉은빛은 밀치라고 합니다. 밀치요? 밀치? 검은빛은 호랑이. 아, 그러니까 강어, 우럭, 밀치. 밀치라는 게 있었어요? 밀치는 어떻게 생겼어요? 붕어처럼 생겼어요. 붕어처럼? 숭어. 은색 붕어. 내려가시다 보세요. 밀치는 또 제가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었거든요. 맞아, 이제는. 근데 알고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먹을 나이죠, 이제. 야, 연어. 이거 쓰러진다, 쓰러진다. 야, 연어 맛있지. 응? 건강에 좋은 거야. 부드러워. 연어는 요거랑 이거하고 또 네. 저거 있는데 그거. 양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양파하고 이거 네. 있어야 되는데 없네. 같이 해서. 와, 엄청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 흰살 생선, 붉은살 생선은 꼬들꼬들하잖아요. 응. 근데 이 연어는 녹네. 사르르 녹아. 네. 사르르. 누난 이런 식감이 느껴지는 생선들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부드러운 게 좋으세요? 나는 식감이 느껴지는 거. 아,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무래도 이제 인생에 연륜이 있다 보니까 쓱 넘어가는 거보다는 이제 음미하면서 먹는 음미하면서. 거. 어? 이게 뭐예요? 뻘찜! 아까 뻘찜! 이 뻘이라고 하면 이 여기 뻘살. 뻘살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야. 드셔보셔. 원래 뻘살이 맛있고요, 귀한 거예요. 얼마 안 나와, 한 마리에. 딱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일단 양념이 와. 예술이야, 빨간 게. 까라한데요. 아, 역시 먹을 줄 아네. 네. 어? 마무리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요. 엄청 매워요, 그쵸? 이거 매운 떡볶이 집의 그 맛이야. 맞아요, 예. 칼칼하면서 달콤하면서 요즘 젊은 층들이 매운 거 먹으러 많이 다니잖아요. 네, 스트레스 푼다고.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네. 야,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은 금상첨화겠다. 야. 여기 한 병씩 시킵시다. 와. 와, 이 살이 엄청 부드럽다. 네. 어? 누가 씹지도 않은데 사르르 넘어가. 이게 귀하드귀한 뻘살. 저 속 양념만 있으면 나중에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오징어 무침. 떡볶이 먹어도 맛있고 쫄면 비벼 먹어도 맛있고. 요거는 그거는 소고기인가요? 아, 저 이거 혹시 고래고기 아니야? 아까 고래고기 같이 생. 고래고기인가? 와. 아, 요거 일식집 가면 위에 그 소고기가 한 다음에 불 살짝 익혀가지고 불맛 나게. 네. 야, 이 불맛이 중요하죠. 이 불맛이 중요하죠. 드셔보고 어때요? 밥이 잘 됐어요? 고기는 잘 익었어요? 달짝 찌르해가지고 고기랑 밥이랑 양파가 착 맞아떨어져요. 네? 네. 다 입맛 없을 때 요거 하나 싹 넣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 와, 근데 소고기 에이플 같은 느낌 들어. 근데 이거 보니까요, 초밥도 그렇고 약간 젊은 층들을 겨냥한 메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원래 원고향이라 그러면 맞아요. 여기는 약간 퓨전식으로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큼 이쁘게. 불리하면 나요? 네. 아, 드디어 메인이. 되게. 비닐 장갑 없이 그냥 바로? 아유, 비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야, 이거 봐. 오. 어우. 어머. 어머, 유튜버. 어머, 유튜버. 아, 맛있겠다. 오케이. 아, 쏙 먹어. 국내의 맛이 들려. 어머머. 살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얘가 살아서 내 혀를 막 찔러. 막 찔러. 이거 봐, 이거 봐, 다 닦아줘. 아,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 먹으라 그랬어, 아까 그 사장님께서. 가랭이를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네. 찹쌀떡 뜯어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이즈는 좀 작아도 알차요. 살이 꽉 차 있어. 이거 약간 살이 와 살이 너무 푸짐해서 이렇게 막 나와 실타래가 막 얽혀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긁어내는 거야 이렇게. 야, 이거 어쩌면 좋아. 살이 통통하게 와. 뭔가 근데 저는 지금 이걸 먹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먹었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한상차림을 만드신 선생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엔 다 아이디어였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를 좀 앞서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어머나. 사모님, 이게 뭐예요 또? 매운탕입니다.
아, 무슨 매운탕이에요? 저희 그 고기 해. 아, 해 너무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매운탕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 기대된다. 제가 저기 지금 메뉴판을 보니까 네. 여기는 코스에 다 포함이 돼 있고 아까는 따로 시켰어야 되나 봐요. 아, 그죠? 따로. 네. 우리가 안 시켰잖아. 맞아요. 네. 어쩐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국물로 마무리를 네. 해줘야 뭔가 푸짐하게 먹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와, 이거 비주얼. 와. 끝내주지. 떠드릴까요, 누나 이제? 아유, 영광이죠. 뭐 좀 줘요. 그죠, 뭐 드려야죠. 어머, 침이 막 고요. 자, 그럼 제가 국물을 네, 한번. 네, 네. 드셔보세요. 어때요? 아... 칼칼해? 칼칼하면서 시원하네요. 아, 나는 이 무를. 아... 무거워요. 어우, 시원해. 우리가 뜨거운 걸 먹어도 시원하다는 시원하죠, 느낌이죠. 예. 야, 이게. 밥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다가 그냥. 자, 안 되겠어. 와, 시원하다. 나 지금 꽃잔등이하고 이 등어리하고 땀이. 여기 목에서 땀이 쫙 네. 올라와. 이게 바로 우리가 귀한 음식을 잘 먹었다는 표시예요. 잘 먹었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잖아. 네.